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한 다육이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김포에 있는 명심 이 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 있습니다.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과 함께 멋지게 목대군생으로 만들어진 수영의 다육들도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여드리고요. 멋진 아이들 빛감은 가을에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성장을 한 탓에 햇볕도 좀 부족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해서요, 빛감은 없는 대신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종자 금 아이들도 멋진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김포 장기동에 위치해 있는 명심 이다육입니다. 알파벳 이다육이고요. 오늘의 그 군생 다육들, 풍성한 군생들이 많고 묵둥이들 많고 철화 많아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볼거리가 있죠. 명심 이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육들 지금부터 순서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다육인데요. 이거는 와,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거는 백봉이에요. 백봉. 얼굴 하나가 20cm는 될 것 같아요.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자구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한두 개씩 달려 있는 요 백분인데 지금 빛깔 없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빛깔은 나오지 않았어요. 와, 얘는 왜 이렇게 큰 거야? 단독으로 얘는 혼자 이렇게 컸네요. 다른 아이들보다. 가격이요. 요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대사이즈 백봉 군생인데. 와, 가격 너무 이쁜데요? 여기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여기 백봉이에요. 백봉이 이렇게 꽃대에 올라온 거는 여기 있는 입장을 따가지고, 입꼬지를 해놓으면요, 훨씬 입꼬지가 잘, 되는, 성공률이 높은 그런 입꼬지라고 해요. 꽃대 여기 붙어 있는 이거 입을 따서 말려가지고, 이제 채반 같은 데 올려놓으시면 잎이 나오거든요. 자구가 나오거든요. 그걸 좀 키워낸 후에 상토가 많은 흙에 심으시면은 백봉 입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개체수를 늘려가도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아주 큰 목대가 아주 굵은 백봉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요. 가격이 10,000원에, 10,000원이라는 가격이에요. 와, 너무 좋아요. 백봉 완전 큰 대사이즈 군생 10,000원에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어요. 풀분에다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뿌리 없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이제 내고 있는 중이고요. 요 아이가 자연 군생이에요. 여러분, 자연 군생이고 짙은 보라색으로 지금 라인을 끝에 입장에 라인을 그려주고 있고 가운데 부분은 골드색으로 나오고 있는 핑크 여왕 자연 군생. 뭐 얼굴 수가 보통 20두예요. 20두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가격은 5만 원인데 가격대가 지금 엄청 좋아진 거 아시죠, 여러분? 착한 가격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사장님께서 더 이렇게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이번에는 따로 놓지 않고, 왜냐면 이걸 그대로 뿌리 없는 채로 그대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얘네들이 좀 마른데요. 마르고 하염이 많이 생기는데, 요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심어 주시고 물을 살짝 주셨는데, 요렇게 하면은 애들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선풍기를 얘한테만 이렇게 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 하엽지는 게 좀 느리고 그리고 뿌리가 더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는 뽑아서 보내드리니까요, 마른 흙에다가 이렇게 화분 있으시면 넣어갖고 심으셨다가 8월 중순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얼굴 수가 굉장히 많은 대품 핑크 여왕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호빗땅인입니다. 호빗땅인도 지금 제 입고가 되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굵은 목대가 있고요. 굵은 목대가 있고, 귀 모양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빨간색이 빛감으로 색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죠. 호빗땅의 자구가 정말 잘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호빗땅인입니다. 주피터, 오리지널 주피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이거 15cm 포트인데 이 정도 찾고 넘치죠. 훨씬 사이즈가 크겠고요. 보시면 넓은 입장에 빨간색의 빛감이 살짝 올려져 있어요. 가격은 3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 빛깔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5cm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주피터는 35,000원, 오리지널 주피터입니다. 35,000원이고요.
십자가 금군생이에요. 요거는 2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금빛이 백금으로 해서 잘 들어가 있고 옆으로 살짝 누른 이런 생장점 부분이 이거 특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오, 좋죠? 얼굴도 좋고 금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가을 되면은 노란빛과 핑크빛이 같이 올려주는 그런 품종 군생입니다. 목대가 있고요. 얼굴 수도 많죠? 라자가 금입니다, 여러분. 요거 2만 원입니다. 요거는 방울복랑 금이에요. 요것도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하셔서요. 다시 들어왔는데, 요거 동글동글한 입장이고, 짙은 핑크색의 라인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붙어있는, 아주 잘 달려있는, 목대가 아주 굵은, 이 방울복랑 금입니다. 요거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외목대인데 목대가 굵어요. 애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것도 성장이 된 방울복랑 금이고요. 가격은 1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울복랑 금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사로가 군생이에요. 와, 이 아이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굵은 목대에서 얼굴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을 되면 이거는 이제 빨간색의 빛감을 전체적으로 맑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준 아이예요. 군생이고요. 가격은 3만 원. 3만 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사로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싱커벨 금입니다. 이것도 그 물을 지금 안 줘서요. 입장들이 좀 수분이 빠져있고 통통 날씬해졌습니다. 통통했던 입장들이.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요 아이는 팅커벨 금 군생이에요. 가격은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 만 원. 이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금이 풍성하죠. 금이 잘 들어가 있고. 가을 되면 핑크핑크한 빛감으로 아주 통통한 입장을 보여주는 팅커벨 금이에요.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드 와인 철한데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20cm 전체 사이즈가 그래요. 지금 이 아이도 물을 들먹여서 이렇게 하엽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입장은 촘촘하게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게 풍성하고 아주 크죠. 빛감은 지금 붉은 톤이 살짝 남아 있는데 가을 되면 전체적으로 맑은 핑크 톤으로 진하게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레드 와인 철화예요. 이거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큐피트 가 들어왔습니다. 군생입니다. 큐피트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끝에 부분이 뾰족 화살코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큐피트 군생이고요. 가격 6,000원이네요. 6,000원.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사이즈는 더 크니까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목대가 나와서 또 수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큐피트 끝에 부분이 이렇게 화살코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가격 6,000원입니다. 이건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목대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밑으로 막 내려오는 수영이고요. 이 아이가 미인 아이잖아요. 동글동글한 입장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핑크핑크한 빛감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묵은둥이 군생. 이렇게 수영이 멋져요. 곧바로 위로 솟은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수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아이도 지금 물을 굶겨서 입장들이 이렇게 수분이 빠져있는 상태, 날씬해졌죠? 이제 물 먹기 시작하고, 물 먹고, 가을 되잖아요. 통통 사탕처럼 될 거예요. 아메치스 동글동글한 입장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굵은 멋진 수영을 가진 아메치스 15cm 포트에 있고요. 가격이 2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로망입니다. 로망. 로망도 군생이에요. 색깔도 이쁘죠. 환영 로망. 끝에 손톱이 이렇게 길쭉하고 뾰족하게 나와 있고요. 와인은 보라색의 빛감이 지금 안쪽은 그 생장점 부분 초록지이지만 가장자리를 보면 이렇게 보라색의 빛감이 있어요. 짙은 묵은둥이고요. 군생 자구가 정말 많이 있고 저도 요거 한 포트 들어가서 지금 분갈이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로망입니다. 이거는 만 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디바 사이즈가 아주 좋죠. 이거는 15cm 되는 포트. 아주 핑크핑크하고 주름도 정말 예쁘게 잘 잡혀 있고요. 사이즈는 15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이두도 보이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마디바 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원. 마디바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블루드래곤 이두군생인데요. 수영이 정말 멋지죠. 이것도 이렇게 봉우리처럼 모아져 있는 수영이 너무 멋지고 심청이를 보는 듯한 심청이 봉황을 보는 듯한 그런 수영이에요. 보니까 입장이 동글동글 넓적하죠. 이 아이도 동글동글 넓죠. 입장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패인 게 홍등의 입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두군생으로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 아이 이두군생 블루드래곤이에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카시오 조금 군생, 외두가 아닌 군생이에요. 이렇게 얼굴들이 둘, 넷, 다섯, 오두로 되어 있고, 짙은 보라색 빛감 보이시고요. 이 아이도 연등처럼
연꽃처럼 나중에 동글동글하게 그 블루드래곤처럼 그런 입장으로 그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얼굴이 하나 얼굴이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보통 4두 이상으로 되어 있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카시오 접근 군생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요거는 퀸즈마리아, 퀸즈마리아 금이에요. 이 아이도 봉오리처럼 이렇게 모아지는 수영을 가지고 있고 백금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죠. 그 입장에 금이 안 섞인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멋진 색을 내주고 있는 퀸즈마리아 금입니다. 가격은 18,000원. 요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1.5cm 포트에요. 이렇게 모아지는 수영으로 해서 봉오리처럼 되어 있죠. 가격은 18,000원. 퀸즈마리아 금입니다. 긴잎 적성도 이렇게 있어요. 긴잎 적성도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산마사에 심겨진 거고요. 연한 주황색이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고 자구도 이렇게 수풍수풍 잘 내고 있죠. 이거는 긴잎 적성, 끝에 손톱이 날카롭게 뾰족하면서 살짝 뒤로 뒤집어지는 수영을 가지고 있는 목대가 있는 자구를 잘 내는 긴잎 적성. 가을 되면은 진한 주황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이고요. 가격은 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와, 릴리 패드가 너무 이쁘죠. 요것도 5,000원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지금 목대가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커팅이 아닌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미 모양의 수영을 가진 닮은 그런 릴리 패드. 목대 보시면 이렇게 다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목등이에요. 가격은 이 릴리 패드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보통 하나 둘 둘에 여섯 육두,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사두. 얼굴 두 수는 다 다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육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하엽이 다 없어요. 밑에 다 떨어지고 지금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 있어서 목덩이로 이렇게 잘 있는 무자람이 하나도 없죠.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릴리패드 아주 잘 달궈진 목덩이 릴리패드예요. 5,000원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예요. 빛감은 뭐 완전히 다 빠졌네요.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이렇게 붙잡을 통목대가 있고요. 이 아이도 맑은 빨강으로 빛감을 내주는 정말 예쁜 아이죠. 가격이 있는 품종 중에 하나 파피스 로즈입니다. 철화고요. 가격은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 요거는 16,000원이에요. 이렇게 목대 굵은 목질화가 되어 있는 목대고 군생, 3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레드 환타지아 군생입니다. 이것도 가을 되면 아주 빨간색으로 빛감을 예쁘게 내죠.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만 빨간색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물을 내주는 레드 환타지아 16,000원입니다. 이거는 미싱 유입니다. 미싱 유가 핑크핑크하죠. 여름인데도 이렇게 잊었습니다. 계절을. 와, 이뻐요. 이것도 이뻐서 제가 한 포트 가져가서 지금 분갈이 할 시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 핑크핑크한 빛감이 너무 예쁘고 백분이 뽀얗게 이렇게 있습니다. 미싱 유는 5,000원에 준비해 주셨고요. 요것도 보여드려요. 이것도 분갈이 하시게 되면 뽑아서 보내잖아요. 마른 흙에다 그냥 심어 놓으시면서 그대로 놔두시고요. 직광 피해서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미싱류 얼굴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백분도 뽀얗게 있고 색깔도 너무 이쁘죠. 미싱류 5,000원입니다 요거는 고급 품종 순정이에요. 순정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진한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면 환상이죠. 한엽이고요.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모양 끝에 부분이 살짝 각이 져 있죠. 사이즈는 커요. 여기 15cm 포트거든요. 여기 가득 차 있고요. 가격 2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색상 글라데스라는 품종인데, 와, 이거는 뭐 지금은 이렇지만 맑은 빨강으로 가을 되면 바뀌죠. 자구가 참 잘 나오는 거고 입장 끝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된 게 특징이에요. 키가 크는 아이라서 이 아이는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 가격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파스텔금 철화예요. 파스텔금 철화 16,000원. 파스텔 금입니다. 백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파스텔 금 철화는 1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석연화 금입니다. 석연화 금도 입장이 아주 통통합니다. 가을 되면은 핑크핑크하게 빛깔을 내주는 거고 백금 금줄이 잘 들어가 있어서 보랏빛도 빛감을 내줘요. 보랏빛으로도 이거 통통하죠. 석연화 입이 좀 석연화가 좀 길쭉한데 이렇게 통통하게 자리 잘 잘 있는 골드빛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모아서 심으면 이쁜 석연화 금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레드탄이 이렇게 크죠. 얼굴이 색깔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아이 색깔 들면 진 빨강의 색깔로 빛깔을 내주고 이 아이도 모아지는 수영으로 커주는 아이고요. 이드로 되어 있고 사이즈 10cm가 넘어요. 지름이 가격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드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팔리나 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2만 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이 사이즈는 이거 15cm 정도 될것 같고, 뒤에는 군생이에요. 딱두 개밖에 없어요. 오팔리나 금. 2만 원에 원하는 수형으로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청키도 있네요. 청키도 이렇게 지금 목대가 굵은 목대로 색은 많이 빠졌지만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아이 동글동글한 입장, 동글납작해요. 오래 키우면 이 아이도 동글동글 미인처럼 되는 것 같아요. 청키 묵등이에요. 수영 보시면 이렇게 곧바로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멋진 멋들어진 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청키입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요거는 사랑목이에요. 사랑목은 행운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에 아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정원수처럼 동글동글하게 커팅을 해서 키우면 새 잎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여기 사장님께서 판매하시는 화분에 이렇게 해놨더니 이뻐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화분에?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요거는 18,000원이에요. 화분도 18,000원이네. 화분도 1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사랑목도 이렇게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아, 이거는 딤 라이트 프릴인데 이것도 딱두 개밖에 없는데요. 끝에 부분이 빨간색으로 빛깔 너무 예뻐. 목대 이렇게 굵고요. 사이즈는 엄청 커요. 얼큰이에요. 딤 라이트 프릴이에요. 이 아이는 살짝 돌기도 있어요. 저기 보시면 돌기 있죠? 돌기도 나오는 품종이거든요. 이 아이도 가격이 좋아요. 만 원밖에 안 합니다. 두 개가 딱 보이네요. 투다가 있어요. 대풍 군생이에요. 색은 많이 빠져있지만 가을 되면 노랗게 바뀌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는 18,000원, 15cm 포트, 사과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커요. 풍성하죠. 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8,000원입니다. 자, 고상홍 철화가 이렇게 빨갛게 빛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 아이도 목동이에요. 고상홍 철화는 15cm 포트거든요. 여기에 차 있습니다. 가격 만 원입니다. 만 원에 고상홍 철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또 오팔 철화가 있습니다. 철화. 오팔 철화도 여전하죠. 똑같아요. 색깔이 변함이 없어요. 어쩜 이럴까? 목동이라서 이렇게 햇볕이 없어도 우짜라지도 않고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았겠죠? 오팔 철화도 아주 건강하고 좋아요. 철화 목대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가을 되면 보라색의 빛감이 전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너무 예뻐요. 오팔 철화 15,000원입니다. 리스페트리아 철화도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도 묵은둥이고요. 핑크색이 살짝 올려져 있고 입장에 동글동글 작게 이렇게 잘 다져져 있는 리스페트리아 철화, 묵둥이 철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이 아이가 7,000원, 7,000원, 7,000원이에요. 저 뒤에도 있죠? 아이고, 여기 뒤에 이게 다 리스페트리아 철화예요. 지금 여기 차광 이불을 쳐놔가지고 하늘에 천장에 그래서 색깔이 좀 연하게 나오는데 핑크색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새역 칸도리스 철화, 칸도리스 철화 새역. 가격은 16,000원. 요것도 빨간색 빛감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색깔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새역 칸도리스 철화입니다. 가격은 요거 16,000원입니다. 16,000원 새역 칸도리스 철화예요. 이건 레몬로즈 금입니다. 레몬로즈 금 이렇게 있습니다. 3만 원. 이 아이도 풍성한 군생이에요.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얼굴 수도 많고 뽀얀 백금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레몬로즈 금은 3만 원에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럼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바닐라비스 금도 풍성한 군생이죠. 이것도 얼굴이 지금 한 개가 아니라 보통 요게 하나니까 둘, 셋, 여섯, 일곱 정도, 7두 정도 돼 있는 바닐라비스 금 25,000원에 드립니다. 요게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바닐라비스 금. 가을 되면은 요것도 핑크색과 보라색 같이 나오는 아이거든요.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와, 이건 가을에서 철이 철한데 엄청 컸어요, 이거. 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네요. 요거는 가을의 서리 저랑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뽀얀 백분도 올려주는 그런 아이. 목대가 목질화가 다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초록빛이 많지만 가을 되면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줄 겁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누후레뉴 군생이 이렇게 있어요. 데사이즈 군생이에요. 가격은 3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후레뉴 데사이즈 군생 얼굴 수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한번 군생입니다. 가격은 3만 원, 3만 원, 3만 원입니다. 이거는요, 트럼프 대품 사이즈. 와, 이 아이도 지금 뽀얀 백분이 핑크색으로 살짝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 입장이고 대품이에요, 여러분. 대품입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15cm 이상 되는 사이즈고 목등이고요.
트럼스 대품 2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여긴 선라이즈 금입니다. 애원엽서 가가요. 오, 색깔 이뻐. 아직도 여름을 잊었어요. 여인은 여름을 타지 않네요. 선라이즈 금, 가을 되면 더 진한 골드색이 더 도드라지게 나올 거고, 목대 옆에서 자구들 많이 낼 거예요. 성장기가 되면. 요거는 선라이즈 금입니다. 키가 커요. 그래서 롱브레 심으시면 되시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춥스 근생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와, 이 아이는 지난번보다 색깔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짙은 초록색이 아주 싱싱하고 건강해 보이죠. 가격이 2만원이에요 이거는. 가을 되면 맑은 빨강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고요. 목대가 굵으면서 키가 커요. 이렇게 그래서 롱브레 심으셔야 되는 춥스 군생, 이렇게 생긴 아이 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등에 목대 굵은 거 보이시고요. 가격 2만원이에요 자, 고스테 철화도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이거는 철왕 아니에요. 철화인데 다 풀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색깔은 지금 녹빛으로 많이 올려져 있죠. 이거 다 철화가 풀린 수영이고 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아이 대사이즈 목등이 고스테 철화인데 풀린 아이예요. 철화 풀린 군색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3만원 사이즈는 대사이즈니까 커요. 크다고 보시면 되고, 롱분에 모아서 심으시면 너무 이쁜 고스테 철화 풀린 군색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화분인데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여기 화분 예홍분이에요. 다리가 긴 화분. 이런 거는 가격이 9,000원이거든요. 9,000원. 조이콤 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다리가 길어서 이렇게 하이힐처럼 다리가 길어요. 뭐 여기 물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고, 물마름이 굉장히 빠르겠죠. 예용분이에요. 예용분 요거 9,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10개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10,000원이 넘어가는 건 5개 하시면 하나 더 드려요. 플러스 1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여주분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도 12,000원에 사각, 긴 사각이에요. 조이콤 님은 이렇게 쏙 들어와서 안 보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입구도 넓어요. 사각으로 되어 있는 요거 색색깔로 있거든요. 요거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거. 요것도 이제 5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렇게 긴 롱분이에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이렇게 되면 들어가고요. 요것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7,000원인데요. 요거 10개 하시면 하나 더 드리는 요런 색깔도 있어요.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이런 색깔도 있고 황토색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7,000원. 10개 하시면 하나 더 드려요. 이것도 국산분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대가 긴 수영을 심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요것도 이제 국산분이죠. 조금 커요.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 창을 심으면 맞는 사이즈고, 요런 것도 10,000원이 넘어가면 이거 12,000원이네요. 우와, 사이즈가 좋은데요. 좋네요. 5 플러스 1으로 해서, 와, 커요. 엄청 큽니다. 지름이 15, 16은 나올 것 같고요. 요것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요 화분은,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안 써있는데 리본이 이렇게 달린, 이거 국산 화분이고,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롱하는 화분이네요. 보니까 키가 크고요. 가격은 안 써있는데, 어디 써있을 텐데, 3만원이다. 이거는 3만원 가격대가 있네요. 요런 거는 5 플러스 1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요. 위에 부분, 이거 더 나은 공방 화분이에요. 요거는 이 사이즈가 큰 거, 요런 거는 2만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요거 더 나은 공방, 요거,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고, 여기 딱지가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2만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하얗게 바탕이고요. 요런 거는 5 플러스 1으로 해서 하나 더 드릴 거예요. 또 넓은 창분이고요. 이렇게 입구는 크고 10cm가 넘고요. 좀 작은 분도 있거든요. 요런 거는 14,000원. 좀 작은 사이즈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름은 10cm 될 것 같고, 높이는 14,000원. 더 나은 공방입니다. 이렇게 키 확인해 주시고, 다리가 길죠? 요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요 화분 그림이 아주 예쁘죠? 요건 16,000원. 여기 널널한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아주 좋고요. 요것도 통이 넓고, 보시면 밑에 부분이 살짝 작죠? 종이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6,000원이니까 플러스 1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콩분, 다나 콩분이 있죠? 요거는, 10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6,000원이에요. 6,000원. 콩분 6cm. 여기 보면 5.5, 5.5, 6.5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00원씩 10 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긴 롱분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크고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7,000원인데요. 10개 하시면 하나 더 드려요. 키가 이렇게 커요. 저희가 비교했을 때. 사이즈는 여기 10cm가 넘는 지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이제 넓은 화분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여기 써있네요. 가격은 14,000원.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에요. 가격은 14,000원은 맞는 것 같고, 보시면 가격이 어디 써있을까요? 여기 써있는데, 14,000원 맞아요. 맞고, 사이즈가 조이컨도 이렇게 되고, 옆으로 긴 거예요. 초콜릿색의 바탕 무늬고요. 조이컨 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여기 있는 거 제가 그냥 사장님께 준비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런 화분도 있다. 이렇게 넓은 분이죠. 요거는 14,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이제 팔각 화분인데 커요. 이것도 가성비 굉장히 좋죠. 요런 화분 7,000원이래요. 이게 사이즈가 대박 커요. 가성비 정말 좋은 화분. 요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10개 하시면 하나 더 드리는 그런 화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밑에 것도요, 요거 6,000원이에요. 6,000원. 6,000원이면 하나 더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10개 하시면 조이컨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10cm가 넘고요. 키도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화분이죠. 요거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6,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핑크, 빨강, 하양, 초록, 파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시미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분들이에요. 보시면 오시면요, 여기 사인경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인경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화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거 사인경분도 무조건 5+1으로 드려요. 오시면 문의 주시면 되세요. 이런 거 큰 거는 이런 게 24,000원인 거 얼마일 거예요? 가격은 여기 써있네. 24,000원. 이건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크거든요. 사다리꼴 모양의 사인경분이고, 이건 또 원형분이고, 이런 건 원형분. 이런 건 가격이, 사인경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얼마인지. 이거는 2만원. 2만원. 이렇게 조이컨 이렇게 되고요. 2만원에 사인경분도 이렇게 있고, 요 위에는 수입분이에요. 수입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7,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6,000원이네요. 6,000원이면은 이런 거는 10개 하시면 6만원이잖아요. 하나 더 드리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롱분이에요. 약간 롱 스타일의 화분이고, 이렇게 사이즈 조이컵하고 비교 되시죠?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분요. 새로 입고가 되는 화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기도 심어 놓으셨고요. 여러분께 그 얌전하게 차분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시원한 곳에다가 준비를 해주셨네요. 새로 들어온 화분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제가 정말 너무 가성비 좋고 착하다 라고 생각했던 화분이 이거예요. 풍경 그림에 이런 화분들도 있고 그림이 다 틀려요. 근데 그림은 랜덤으로 갈 것 같고, 지금 사장님께서 이거 라울인가요? 이거 라울? 라울? 이름 몰라. 이름 모르는데 이거 매니아분께서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죠? 매니아분이 이렇게 멋지게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이쁘죠?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핑크 마녀도 보세요. 이 핑크, 얘가 꼭 핑크 마녀 똑같은 꽃 같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딱 어울려요.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게 지금 지름이 사이즈는 안 써놨는데 조이컵을 넣으면 널널해요.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지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항아리 모양이에요. 위에 입구가 좀 좁고 몸통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니까 11cm, 외경 11cm, 높이는 한 13cm 조금 넘네요. 다리를 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면 한 9cm 정도 통은 그럴 것 같고요. 그림이 요런 그림도 있고, 근데 랜덤이라서 이거는 그림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풍경 그림이 좋으시면 풍경 그림 주세요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꽃, 그리고 꽃 그림이 많아요. 진짜 이거 핑크 마녀 같다. 핑크 여왕 같다. 핑크 여왕. 핑크 마녀가 아니지. 핑크 여왕이죠. 와,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여기에 정면에 그림이 있고, 뒤에는 없고, 백색의 아이보리 톤의 그런 바탕 화면이고, 요런 거는 수채화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풍경분이에요. 요런 그림도 있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이즈도 좋고, 요게 18,000원인데요. 요거 다섯 개 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그래서 5+1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요거, 지금 번호를 써놓으셨는데, 번호 저는 무시하고 갈 건데. 번호. 그냥 여러분께서, 여기 캡처하셔갖고,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에도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오, 가성비 굉장히 좋고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거나 심어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창을 심어도 이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핑크 마녀 요새 핫하잖아요. 없으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거의 다 키우시고 계시는 핑크 여왕 또는 마녀, 이 아이들, 애완엽성 아이들, 풍성한 아이들, 목대가 좀 살짝 위로 올라온 아이들 심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새로 들어온 신상 화분, 중사이즈 화분이에요. 요거 18,000원 5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5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통통이 사각이에요. 통통 사각 화분입니다. 요렇게 색깔별로 있고, 요것도 이제 꼬마 사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는 요거가 입구가 이것도 좁은 거예요. 입구가 좁아서 입구 사이즈만 재보면 5.5cm, 키는 한 6cm 정도 나오는 화분이고, 요거 보시면 이렇게 다리. 아, 명심이 분이에요? 꼬마 사각분 명심이 사장님 닮았어. 짤뚱해요. 그리고 이거 남봉옥을 여기다 심어 놓으셨어요. 남봉옥 딱 어울리죠. 요런 걸 심어도 되고, 6cm 종자포트에 있는 작게 다져진 꼬맹이 다육들, 쪼꼬미 다육도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격은 요거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10개 하시면 하나 더 드리는 10+1이 되겠습니다. 요 화분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명심 화분이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예운분인데 휴식분이라고 해요. 예운분에서 나온 휴식분. 이렇게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보석이, 멋진 보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 큐빅이죠. 큐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화분이죠. 요거는 사이즈가 요것도 미니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미니분이 아니네. 지름이 무려 8cm고요. 높이가 6cm 정도 나오네요. 그림은 이렇게 지금 조금씩 달라지죠. 바탕 무늬가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으면서 꽃 그림의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가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그리고 광이 없어요. 무광입니다. 광이 없는 화분이고, 요 화분들도 여러분들이 요새 소개가 많이 돼서 보셨을 건데요. 사장님께서는 이거를 5+1으로 드립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0,000원이 넘어가면 5+1, 10,000원 이하의 가격들은 10+1으로 하나를 더 드리는 그런 할인으로 해서 해드려요. 이거는 예운분의 휴식분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화분, 단화분도 참 좋아하시죠. 단화, 사각 꼭 단화분이라고 써 있고요. 번호는 무시하시고 이름으로 제가 표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화분의 꽃 그림,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 요거 사각, 정사각분이에요. 가격은 이거는 12,000원 5+1으로 드리겠습니다. 9cm, 지름은 9cm, 높이는 8cm 정도 됩니다. 요 화분도 5+1으로 해서 단화분, 꽃그림은 큰 꽃그림도 있고 자잘자잘한 이렇게 작은 꽃그림도 이렇게 있는, 정면에만 꽃그림이 있어요. 뒤에는 없고요. 색깔은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릴 것 같고, 지정을 하시면, 특정 색상 지정을 하시면 맞춰드리고, 없으면 랜덤입니다. 이거는 사각꽃 단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토우분이에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인형 토우분인데, 토우분인데요. 익살스러운 인형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장식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고, 토우분의 장점을 다 살렸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멋스러운 인형이 같이 붙어 있어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름이. 외경이 10cm, 내경은 한 8cm 정도, 높이는 9cm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요 자체만으로서 이제 물마름과 통기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다 심어 놓으면 다육들이 정말 잘, 물병 없이 잘 큰다는 거. 인형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2만원이에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 인형만 봐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엔돌핀이 쏙쏙 나오죠. 퐁퐁 나오는 이 토우분입니다. 토우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형은 랜덤으로 가고, 남자, 여자, 짝꿍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방울복랑 금과 사장님께서 샴페인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목대 있는 거를 심어도 예쁘고, 목대 없는 창을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다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웃는 표정이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다게 하기보다는 좀 더 재밌다고 하는 게 맞다고 되네요.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통화분도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2만원, 5+1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화분도 이제 준비할 때가 됐죠. 곧 있으면 이제 8월 중순 되면 분갈이를 준비를 돼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5+1, 10+1으로 준비해 주신 거 미리 해 주셨다가, 준비를 해 주셨다가,
그 분갈이 할 때 그냥 딱딱 다육이 보고 화분을 고르시는 따로 준비 안 해도 되니까 화분만 준비가 돼 있으면 분갈이는 쉽잖아요. 화분하고 흙하고만 그때 딱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들어온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 화분 이렇게 같이 보여드렸고요. 다육이도요. 다육이도 이렇게 묵은둥이로 해서 색깔이 거의 빠지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같이 선택해 주시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이상 주문 주시면 좋으시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김포에 있는 한강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여기는 명심이다육이고요. 방문하시면은 더 좋은 특혜가 있죠. 오늘 소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